자, 우리가 지금까지 루비, 파이썬 이두 개의 언어를 통해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형태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변수, 비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자, 이런 코드들만으로도 우리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기능들이 실제 프로그램의 뭐랄까요? 본체, 실질적인 도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램이 커지는 과정에서 어떤 취지의 코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들이 중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땐 우리는 이제 copy and paste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도구가 함수였어요. function. 예, 바로 중복을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함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중복의 제거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중복되진 않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코드들을 그 연관되어 있는 것들끼리 구획화시킬 때 그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함수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목적의 코드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목적의 코드인지를 명확하게 구획화, 그룹핑할 수 있는 도구로도 함수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복잡해진 프로그램을 잘 정리정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함수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수납공간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결국에 이 함수들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같은 이름의 함수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 함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뭐가 뭔지 알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일종의 디렉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을 묶어서 이 그룹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수단이 바로 모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듈을 만드니까 서로 다른 이름의, 서로 같은 이름의 함수가 각자 다른 모듈에 소속됨으로써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끼리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빠르게 찾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수학과 관련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math라는 모듈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sin이나 또는 square root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응시하고 있어야지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바로 중복의 제거, 그리고 재활용성의 증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가 말로 설명해도 좋겠지만 좀 코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이 좀 생겨서 자, 여기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4_1.py 그리고 new file 4
언더바 e.py라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egoing.py에 들어있는 이 첫 번째 a라는 함수를 복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리고 print a 이렇게 print a 이렇게 했습니다. 즉 4_1.py와 4_2.py에서 똑같은 함수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뭔가요? 두 개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중복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이 첫걸음인 중복의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함수에 이 모듈의 이런저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있지만 중복을 제거한다. 그리고 재활용성을 높인다. 라고 하는 그것이 모듈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함수는 egoing.py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그 모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egoing.py라고 하는 저 모듈을 임포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py로 와서 제가 여기 있는 함수를 없애고 그리고 import egoing 그리고 4.py에서도 import egoing 그리고 모듈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듈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잘 됐죠. 그리고 위에 것도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파이썬 파일에서 중복해서 존재하던 a라는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egoing.py라고 하는 모듈로 쪼갰잖아요. 분리시켰더니 각각의 코드의 양이 줄어들었고 만약에 우리가 egoing.py에 있는 a라는 함수의 리턴 값을 대문자 a로 바꾸면 egoing.py에 있는 a 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유지 보수가 아주 편리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거 다시 돌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듈이라는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 있는 여러 기능들은 대부분 다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면성이 사실은 잘 따져보면 하나로 모아져요. 예,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루비는 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코드 자체는 뭐 루비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겠고요. 뭐 안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복의 제거 그리고 재활용성을 높였다라는 측면에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문법적 기능이 나온 건 아니니까 루비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